시원한 잠자리를 원하셨다면 오늘 들어오세요. 그래서 국내 생산 100%로 저 솜까지 해서 요 커버까지 요 패드로 그것도 패드 네. 커버에다가 지금 보시는 차렵 이불, 누비 이불 어느 정도 누벼져 있어야 우리 선풍기 에어컨 키면서도 잘 쓰실 수 있고 그럼요. 너무 폴락폴락폴락 거리는 건 잠자리에는 또 저희가 한겹 이불 또 드리니까 또 네. 이런 거 필요하시잖아요. 지금 보시는 색상은 화이트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너무 깨끗하게 청량하게. 그리고 이 쿨 시어서커, 워싱 시어서커가 좋은 게 깨끗한 화이트 신혼집처럼 해놔도요. 네. 때도 잘안 타고 때 타도 빨면 빨기도 네. 쉽고 그쵸. 금방 말라요. 그쵸. 수축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관리도 간편하실 텐데, 무엇보다 몸에 닿았을 때이 부드럽고 카슬카슬한 시원한 촉감은 지금이 딱인 진짜 거죠. 드르륵 드르륵 할것 같은 느낌. 아니, 네. 원래 이런, 뭐, 일명 우리 엄마들은 뭐, 지짐이 원단이라고도 하고 그쵸. 하는데, 네. 씨어서커인데요. 씨어서커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꽉 쪼그라뜨려서 울퉁불퉁하게도 하지만, 진짜 좋은 씨어서커는 아예 편직할 때부터 꼬임을 달리하고, 원사의 방향을 달리해서, 이렇게, 원단 자체를 이렇게 오돌돌돌돌돌 짜드려야 이게 진짜 네. 좋은 씨어서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엠보 처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피부에 닿았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서 더 좋으실 거예요. 진짜 딱 닿으면은요, 네. 눌러붙을래야 들러붙을 수가 그렇죠. 없고, 청량해요. 시원해요. 차갑고, 이 오톨도톨한 이 사이에 진짜 바람길이 싹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쾌적한 느낌인데, 더 쾌적한 게 뭐냐면, 메종두블랑이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이다짠 씨어서커 원단을 가지고 워싱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쾌적해요. 예. 맞아요. 수축도 잘 일어나지 않고 쾌청하게. 예. 한번더 고온에서 삶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위생 많이 생각하는 여름 시절에는 잘 덮으실 거예요. 진짜 가벼우면서도 이 누빔 패턴이 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런 패턴들도 한번 보시. 이게 다 디자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화사하실 겁니다. 어우, 가볍고요. 그리고 진짜 이 가장자리에 지금 3면으로, 그러니까 헤드 쪽 빼고는 다 프릴이 잡혀 있는데, 네. 이 프릴이요, 원단 더 많이 썼어. 이 그렇죠. 제 씨어서커, 워싱 씨어서커 원단을 두 겹으로 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너무 예쁘게 네. 프릴이 잡혀 있어요. 바이어스 그렇죠. 테이핑 처리 다 해드리고요. 이거 다 사람 손의 일일이 예. 들어가기 때문에 만드는데도 시간 많이 걸려요. 그쵸. 그리고 이건 블랙 라벨입니다. 거의 백화점 퀄리티를 자랑하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라벨도 블랙 라벨을 딱 확인해 보실 수 요렇게.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프리미엄급의 사양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패드도 시원해야 되죠. 시원하죠. 시원해야죠. 네. 등줄기에 땀 차요. 네. 지금 보시는 역시나 제 워싱된 쿨 씨어서커. 국내 생산의 쿨 씨어서커로 다 누빔 처리까지 해서 이게 그냥 얄팍한 패드로만 나와도 되게 네. 괜찮죠? 그럼요. 근데 이 안쪽에는 넣다 뺐다 해서 요소까지 챙겨드릴 거고요. 요렇게 패드를 활용하시기도 괜찮습니다. 지금 미끄럼방지 다돼 있고, 한실 생활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돌침대, 네. 딱딱하잖아요. 그쵸. 쓰시는 분들부터 해서, 여기 다 넣다 뺐다 하시면서, 이 밑에 솜 저희가 아예 깔아놨거든요. 네. 이 탄탄한 솜도요, 튕겨져 올리는 거 보이시죠? 진짜 국내 생산에 메종드블랑 자체 솜공장이 있어요. 네. 그 솜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가져온 거니까 이 가격에 넣어드렸지? 이거는 그쵸. 원가도 안 나와요. 맞아요. 이렇게 탄탄한 겉면 요솜, 국내 생산 요솜까지 드리는 브랜드는 지금 현재 저희 방송하는 것 중에서 유일합니다.